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블랙가드 이어서 갑니다. 자, 계속 가기. 자, 빨리, 빨리 로딩, 빨리. 이때가 제일 마음이 급해져. 처음 이때. 아침에 약간 이제 콧물 감기 맹맹했었는데, 아, 이거 다른 거 불러와야겠다. 저번 시간에 여기서 불러왔었죠. 맹맹했었는데, 이제 약간 따뜻한 거 마시니까 괜찮으셨습니다. 저번에 여기에 왔었죠. 자, 우선 게임 먼저 설명해야겠다. 게임의 설명. 자, 이 게임은 블랙가드란 게임이고요. 35위가짜리 턴제 판타지 게임으로 3명의 범죄자가 같이 여행을 나서는 게임입니다. 정확히는 주인공은 2명을 썼고요. 공주살이 2명을 썼고, 두 번째는 드워프는 방화를 했고요. 세 번째는 불륜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합심을 해서 탈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료들과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는 내용이죠. 아, 탑 없는 새 범죄자의 위험한 여행 판타지 게임. 블랙가드, 그 전에 저번 영상에 37분 10초 때 제가 아이템을 하나 팔았잖아요. 아, 찾느라가 약간 고생했습니다. 아, 아이템을 하나 팔았습니다. 아, 그 아이템이 흑요석의 단검이란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에 마나 재생량 3%가 붙어 있다고 해요. 어제 확인을 했는데, 진짜 붙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이, 큰일 날 뻔했어.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감사히 받습니다, 정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스트랄 회복이 붙어있는데, 솔직히 저는 단검이 마나 회복이 붙어있을 거 전혀 상관을 못했거든요. 단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단검인데 전두화살 그러하다. 에이 뭐야, 오야, 새로운 펜싱검 카리스마 2. 올해 들은 댓글 중에 가장 개꿀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카리스마 2 이거 갖고 갈까? 어차피 무게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장비를 다시 세팅을 해주고, 그 외에도 일단 단검으로 바꿔주고요. 지팡이는 다시 바꿔줘야겠네요. 이거 말고 마법사 지팡이. 그럼 이제 마제니 법사가 1 올라갔죠. 1이면 크기 때문에. 이제 검과 쿤초메가 있는데, 저기 주도권이 1 떨어지나 봅니다. 2가 떨어지네. 2가 떨어지면 큰데? 방어율이랑 적중률이 올라가네요. 굉장히 좋네요. 정말 오랜만에 바꾼 것 같은데 무기가 좀 작아졌어. 그리고 이제 법사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자바라 지팡이 카리스마 아스트랄 회복 플러스 1.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플러스 3이면은 4가 차는 거구나. 아, 야, 이거 좋죠. 자바라 지팡이 팔아줍니다. 이거는 남겨둘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남겨두고요. 법사가 이제 후반에 가면 마나가 많이 후달려서 쇠뇌 같은 거를 사용하면은, 쇠뇌나 활 같은 걸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은 좀더 이제 편하게 플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일단 약간 좀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투의 카운트가 있잖아요. 전투를 좀 빨리 끝내게 되면은, 일단 조금 더 진행하다가 좀 포인트를 아껴뒀다가 한 번에 올려서 궁수로 전환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얘뭐 하나 올려줘야 되나? 500이나 되는데?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어제 진행 라인까지 왔고요. 아침부터 코맹맹이 소리로 그감을 선사했는데 많이 낯섰기 때문에 두 번만 찍으면은 적중률, 방어율, 회피율 다 올라가네. 체력은 이거 찍자. 강해져야지. 동료들이 지금 굉장히 다 세기 때문에 걱정이 별로 없네요. 마나 마법 저항력. 법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애들을 궁수로 능력을 주면은 좋다는 건데, 이게 법사가 지금 불이랑 빛이죠? 불빛 있고 빛의 속도를 쓴 다음에 활을 들면 셀것 같긴 해요. 근데 당장은 아이템이 없으니까, 당장은
조금 여기서 미리 좀 올려두죠. 이게 와스를 해보기 몇 가지 올라갈까? 일단 18레벨이고 에너지 2개. 갈수록 효율이 안 좋아져, 법사가. 전사 같은 경우도 능력치를 찍어버렸고. 근접으로 한번 싸워볼까? 법사 지팡이를 줘서. 지성. 저항력 하나만 주면 되겠다. 이 정도. 약간 컨셉에 맞추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The beast has grown too big. It's getting to be too much for us, Lysander. We have to get rid of it. No, I need more venom. 잠깐만요. 아, 약간만 더 내릴까? 이쪽으로. 아, 약간 음량이 아, 좀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아, 자, 일단 갑니다. Lysander! 라이산다. 저 얼굴 아니라 가면이에요. 이거 너무 헬 아닙니까, 위치? 저번에 때려봤을 때 길이 바뀌었거든요, 다리에. 자,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200이야? 잠깐만, 라이산더가 저기. 쟤가 아니지, 도망갔네. 라이산더의 부관 같은 애가 하나 있네요. 쟤는 버프로 제거하면 될것 같고, 다리를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전사로 때릴 수 있는 거냐? 때릴 수 있긴 하니? 때리려면은 정면에 가야 되나 보다. 아니, 지금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통찰력 한번 써. 창자비를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전사를 보내냐 마느냐인데, 여기 길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 때려볼까 한번? 때려지냐? 가봐. 때려치네. 이거 얘를 때릴 수가 있다고? 안 되네요. 갑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사가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될것 같은데. 그렇네. 체력이 독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써. 일단 쓰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안 통하죠? 싼 걸로 쓸 걸. 포이즌. 속도. 이런 데도 한번 가둘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찰력. 가, 일로 가. 그러면 이걸 써서 제압을 해야 되네. 원거리가 무조건 필요하겠다, 이 정도면은. 상처가 두 개예요, 한 번에. 어디 보자. 6번 안 통할 것 같은데, 물속이라서? 일단 써. 아, 이거 위험하다. 벌써. 야, 다음 판만에 바로 궁술이 필요하네. 못 때리나, 이거? 내가 봐도 못 때릴 것 같긴 하다. 얜 때릴 수 있잖아. 강타. 다리? 머리 어디 갔냐? 넘기고. 마우스가. 아, 찔러. 견제구. 아, 참, 수준. 넘기고.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뭐야. 야, 뭔데? 야, 주인공이야, 쟤. 전투에 승리합니다? 아니, 뭔데? 게임이 저장됐습니다. 근데 검 너무 장난감 같다.
아우 좀 벗어야겠다. Princess Eleanor. 엘라노어 공주님. 처음에 살해당했던 공주죠. 아, 예쁜 공주님. 아니,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Or are you here to kill me too? Lysander. So be it. I spit on you. I spit on the world. 라이선더 흑막이 아닌가? 공주를 살리려고 하나 본데. 1대1이에요. 맞다이에요? 솔직히 질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뭐 아까 그 다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이제 회복템이 좀 많거든요. 전사는 이제 물약이 필요가 없고요. 만화 물약이 이미 죽이러 가고 있는데 뭘 대화야 대화는. 가자! 죽어서 나는 순간이동이라도 하나? 뭐야 오네? 야 위험하다. 뭐 어디야? 위험하다. 여기까진 괜찮겠지? 상대가 올 테고. I never want to confess it to the scale of souls. 아 이거 다 이거 여기 죽을라나? 아 안 죽겠지 설마? 아, 때리지 일단 다리가 나오네요 결국. 별로 안 세요 일단. 워낙 괴물이 많아서 그런지 메인은 원래 좀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상처 입는 건 오바죠. 야 뭐야? 아 이제 그 등장하시겠다 거기서? 그 전에 죽일 거야? 다리가 이 끝은 남아 있을 것 같고 어디서 법사 주제? 전사랑 근접 딜러 미친놈이야 진짜. 아니 법사가 전사랑 근접 딜러 상대를 박아면서 덤벼야지. 얼굴만 맞대면 그냥 그 맞딜이야 그냥. 전에도 이랬거든요 이벤트 때. 넌 법사야 어따 대고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려 아주. 만화가 없네. 전사야? 아니 저복장으로 전사야? 만화가 없네? 전투 안 한다니까 그냥? 공주는 이제 못 만나러 가겠다. 다리 다 끊어놨어. 랜덤으로 끊는 거면 이건 좀 헬인데? 65%인데 다 맞췄죠. 오늘 되는 날입니다. 아까 푸른 눈의 백룡도 많이 맞거든요. 아 이거 패가 잘 잡히는 날이야. Come on. And this old friend. 잠시만요. 아. Better to die today than tomorrow. 코를 하도 풀었더니. Eleanor is waiting for me. For you, there is only the nameless emptiness. Why do you hesitate? You'll miss your golden age. End this. 뭔 개소리야? My golden age. Wait. You have no idea what's going on, do you? Oh. Gods, what idiots! What? 뭐야? Oh, gods, how stupid! You aren't a servant of the nameless one. Neither are you. 이게 마이크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지금 음량이 최대치거든요. 마이너스 20인데 이러면은 음량이 이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나가는 음량의 최대치인데 그런데도 좀 작은 것 같네요. 사운드 카드 문제인가? Aurelia. Aurelia. Some friendly advice. If you wake up some morning with her dagger at your throat, don't be too disappointed. Aurelia. What? There is a cult of the Nameless One. Count Urias is its high priest, and Aurelia is his servant. 아우렐리아가 여법사거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우렐리아 이전에 여자 동료가 있었어요. 병든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이 여행을 하는 병든 동생을 아직 치료 못했거든요? 동료가 있었는데 걔가 중간에 약을 먹인 다음에 벌레 먹이로 줘서 벌레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아 히로인 생존율 제로인데 아우렐리아가 적이면은 진짜 제로거든요? 독약. But why the poison? Poison? The crimson liquid. The Yatakuma. 아타쿠만 치료제요. Against the evil Urias has awakened. The nameless whisper that will devour us all. 뭐야? 진짜 범죄자인데 그냥?
유디아스님이 고의 사죄라고. He wants to shatter everything and then rebuild on the ruins. How? I would tell you everything I know, but we don't have that much. 시간이 없어. And then you should get out. No. 네 목적은 뭐냐? That... Go. Get you know the name. You must the name. The word of you are the only one. 너만이 유리했으면 좋겠어. A fine mess, my friend. You better remember quickly. Good luck, Lysander. 같은 편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스토리야? 반전에 반전이야? 진짜 히로인 생존율 제로야 이 게임? 야, 라이산더! 라이산더 설마 좋은 녀석이었던 거야? 라이산더! 다 죽이는 게임. 올해 들어 최고의 반전이야. 어, 야. 올해 들어 최대 반전 게임이야. 뭐야? 진짜 라이선도 좋은 놈이었어? 야, 뭐야? Is there any wine left? No. You drank it all. You must hate me. These stupid beasts won't stop barking. Maybe you should treat them better. 야, 다행이다. Leave me alone. 인기 없는 게임이라서 숙소를 안 당해서 다행이야. He wants to talk to you. That's it. I'm off. Don't worry. He likes you. 야, 맙소사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Beautiful day. Truly beautiful days cannot exist in a corrupt world. The law of nature that everything good. You sound rather bitter. On the contrary, I may be the last optimist, but one must observe the world in maybe. A human mother. 인간 어머니와 리자드가 둘 다 도둑자식에게 도둑에게 자식을 납치당했어. 유리아스가 공주의 아빠인데 그쵸 아빠였죠? 아 리자드로 할까? The Akaz? Good. Let us look over the rim of this miserable bowl in which the gods. What is it, Luciano? Something came up. Can we talk in private? We will speak another time. 대사 스킵 안 하겠습니다. 혹시 막 스킵될 수 있으니까. And? 뭐? What did you talk about? Nothing. I'm not allowed to know, right? It's nothing. The Count is just having a bad day. 아, 이거 그 영상 그래픽 보고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어, 저도 솔직히 말해서 I don't trust. 아, 뭐 그 요즘에 같은 느낌이었어요. It was like a nightmare. Urias called down a nameless madness on you. A madness? Why? What for? You found out something that you weren't supposed to know. 약간 이제 the name. Yes. The madness made you forget. 초상화랑 캐릭터 이미지가 약간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좀 불안한지. 많이 감기가 맞아 감기가 네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짧게 설명해 봐. We better hurry. Explain everything to me as briefly as possible. As you wish. The name is the key to Urias's power, the nameless whisper. It can be used to summon it, but also that's why Urias called down a madness upon you and banished your memory of the name into a moonstone. And where is this stone now? At home. On Urias's estate. Come, let's find the other and then we'll 나 잠깐 너무 황당한데 잠깐만 다른 애들 다 어디 갔어? 나가면 만나겠지? 아 잠깐 아 너무 황당한데 잠깐 동료들 다 어디 갔어? 투기장 쪽에 있나 보다. 아니 라이산더가 악당이 아니었다는 게 난 너무 황당한데 잠깐만요. 아, 동료가 있긴 할 텐데 어디 갔지 내가? Call off
Your... Calm down, Takati. What in all the hells is going on here? He has never behaved like this before. Takati abhors violence. Come, Takati. Kyrios Kerbalstone is immeasurably wealthy. He can offer you a better life than we can. You sold Takati? I told them it was a bad idea. Yeah. Forget the price. I want 200 gold ducats as compensation. 팔았어? That monster in chains. 이게 뭔 개 싸워 야 덤벼. I think I'll... Or maybe I'll... 아니 없 이, 있네. 팔았다고? 동료 팔았다고? 동료 팔아 지금 싸우는 거야? 뭐가 이러냐? 뭐가 이래? 아 상처 3개 개꿀? 갈수록 태산이네 아주. 아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진짜 충격의 반전이다. 쟤네 뭐 아무 말도 없어. 내가 뭐 했냐는 뭐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왔어. 단검! 야 아웃됐죠? 아 어디서 그런 장난질을 하려 그래. 이거 그냥 딜 넣어서 잡습니다. 좀 봐라. 촵! 뭐야 누워있는 거 잡아야 돼? 아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뭐야 한 놈 더 있네? 어딨어? 아 뒤에 있구나. 쟤는 왜 턴이 안 돌아왔어? 아 양쪽에 있네. 얘부터. 아 걔를 왜 어 넘어뜨렸으면 됐어. 불만 없어. 얘 딜로 그냥 잡죠? 어 솔직히 약하다. 더 나오면 내가 위험하겠는데 더 안 나올 것 같아. 메인이니까. 네. 어 계속 나오네? 메인인데 계속 나온다고? 찌르자. 어. 그리고 버프 걸겠습니다. 빗속 노예들이요? 아 노예들 혹시 풀어줄 수 있나 풀어볼까? 법사는 좀 멀리서도 쓸 수 있으니까 법사를 보내죠. 자 일단 전사를 싸우게 하고요. 95% 어디서 때리는 거 너무 화끈해서 기분 좋아. 개꿀 아이 보내고 나도 여기서 나오겠지. 자 옆에 있는 놈부터. 아 나 소비량이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어쭈? Who's next? 그렇지. 자, 좀 손 좀 대봐. 이게 앞으로 가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은 주변에 있는 걸 만질 수가 있는데 아, 안 되네. 그냥 배경인가 봅니다. 그리고 안 되네요. 검은 거요? 아, 얘는 이제 그냥 통은 깨지는 거고 바닥에 있는 애 마법 걸린 녀석입니다. 얘부터 진짜 쏴야겠다. 아, 버프 너무 좋아. 버프가 너무 좋아서 게임의 양산이 확 바뀌었어. 회피에 공격에 모든 게 다 되니까 질러주고요. 깔끔하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너무 세. 거프건 전사 너무 강해. 삼모이칸 너무 세. The witch is lying. Back to Neetha. Can't you see? She's luring us into a trap. 다 말했나 보네요. She serves the dragon. How much proof do you need? Let her finish talking. We prayed to the golden god. Urias was our high priest. We erected altars and converted servants of the 12 gods. But Urias's plan soon became more and more destructive. I couldn't follow him any longer.
That's why I turned away from the cult of the 30th god. And Lysander? I didn't know that he... I thought he was carrying out Urias's orders. 아... 왜 굴었었냐? I'm somewhat... Aurelia. What was I supposed to say? I'm a witch who belongs to a forbidden cult. Well, she ha... 납신 사람들은 타카테가 좋은 놈이다. 걱정도 하고 약간 의리도 있고. It must be connected with Urias's ritual somehow. This nameless whisper. 이름 없는 속성이 뭐냐? 유리아스 어디서? There's an ancient city in the Rain Mountains, sacred to the Lizardmen. The name. 유리아스가 리자드를 구슬려 자기 편으로 삼았을까 걱정돼. We don't understand. 아 이거 유리아스 드디어 리자드랑 싸우겠는데. 아 잠시만요. 유리아스가 리자드를 구슬려. 아 약간 이제 먹먹이는 거 좀 낫네. The Eternal Valley. 영원히 기 영원히 계고. 오렐리아. 둘 다 같은 선 특지 아닙니까? 믿어야 돼. Lysander is dead because I didn't trust him. But she belongs to... What if she enchants us? We should... What if she runs off and betrays... Cut off her feet? I can think such a... A shame mask from the arena. With that, our maiden can... 말도 안 돼. Question, 야, 얘 마음 못 쓰면 찐따야. Don't worry. It's all... All right. You're beautiful. You're so... And now, back to Nitha. 돌아가자. I need to remember... Maybe we can find a captain who'll take us. 아, 일단 풀파티인데 잠깐 마법 이제 못 쓴다는 걸 가면서서? 그럼 얘는 일단은 두고 야, 일단은 일단 회복합니다. 일단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래곤 표시가 있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보스 몹으로 판정이 나와서 싸울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마법 만화가 안 차있냐 얘는? 이제 안 차기로 한 거야? 아, 가면서서 안 되나 보다. 방금 나오고 라이산더의 장창? 창이야? 아, 걔 창술사였구나, 진짜. 독피예요. 3레벨 독피예. 아, 상처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면은 상처는 이제 상대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맞는 것도 제한을 하니까. 기본 능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거 솔직히. 어, 너무 좋다, 이거는. 라이산더. 어찌 라이산더가 그런가구나. 그러면은 법사를 궁수로 바꾸죠. 어, 법사를 궁수로 바꾸고 쇠뇌랑 활이 있다고 하니까 이 수염을 이제 쇠뇌로 쓰고 얘를 활로 쓰도록 하죠. 아니면 단검을 한번 써볼까? 전사로? 일단 쓸 수 있을 만큼의 전투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좋은 활을 팔았던 것 같은데 시니어 일단 장장 팔고요. 팔고 내가 어디서 아이템을 막 팔았거든요? 이것도 팔아 이씨 하면서 찾아보자. 비사로 가는 게 일단 그거고 배 타고 그리고 퀘스트가 이제 새로 활성화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진행을 해서 과정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좀 찾아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약간 특이한 무기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그럴만한 건 없네요. 그죠? 레이피어 한번 줄까? 아 능력신화 좀 찍어주자. 쟤 빼고 다 찍자. 힘 맥스 파워. 야 적중률 좀 봐라. 아 나 이게 저항력 좀 찍어야겠다. 좋아. 아니 나 왜 자꾸 닫는 거야 창을. 맥스 파워. 맥스 파워 해도 별로 안 높네 얘는. 그래도 맥스 파워 해. 파워 아니면 뭐 올리겠어? 법사. 법사는 아직까지는 좀 줄게요. 아스트랄 에너지를. 법사의 마법은 이제 키카드니까 이제 플레이에 좀 주고요. 야 너 너무 능력치 높다. 야,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얘는 이제 방치를 해두고
나한테 활이 있었을 텐데, 내가 분명히 팔았을 텐데 일단 알아서 쓸 거기 때문에 만화가 있는 게 의미가 없어. 이제 가면 쓰면은 단궁. 다행히도 이번 거 확실히 주라고 500이나 줬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준 거 같네요, 내 생각에도. 법사가 너무 잉여가 되니까 야 너무 아깝다. 처음부터 전사를 키울걸. 힐만 주고 적어도 힐만 쓰면은 내가 어떻게 약간 다독여 보겠는데. 누구한테 팔았니 대체? 낡은 삼지창, 판금 방패 아니죠? 퀘스트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뭐야 중간 뭐야? What are they doing? They're worshipping the idiots. 이름 없는 자를 상견 자들이다. That's not what it looks like to black knight. 흑마술이야. 그 전에 제거를 하라고? 아니 잠깐 여기에 닫기 전이라는 거죠? 이거 다 이미 다 있잖아 이미. 가봐. 이 거리면 때릴라나? 아, 때릴라 그래. 때리라 그래. 아니야 그 다 살려가 그냥. 그렇지. 법사가 셋이죠 지금. 빛의 속도 턴 두 번 들어오는 거죠 3레벨이면. 야 이거 위험한데? 미션 상태가 좀. 아 중간에 그냥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세 교정. 4레벨 뭐가 됐건 4레벨이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아직 아이템도 못 받쳐줬거든요. 많이 위험해요. 아예 이제 마법을 못 쓰죠. 위에 있는 게 전부 즐겨찾기가 전부 작살나버렸죠? 열심히 싸워야 돼. 뭐한 거야? 뭐했어? 마비? 어 잘됐어요. 죽어도 되는 애가 잡혔기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야 아니 앵간이 있어야지. 빛의 속도 걸었어 심지어. 아니 이거 잠깐만 어 잠깐 이거 어쩌라고 한 방에 죽으면은. 아니 한 방에 죽으면 어째요. 빛의 속도 그만 걸어. 어우 야 이거 좀 아니지. 야 쟤도 걸렸어? 아니 야 이거 아니지. 맨을 하고 밖으로 이동하는 건가 보다. 어 그 식이 아닌 이상은 이건 말이 안 돼. 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거는 다음 진행 때 풀리는 것 같고.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 이건. 약사들한테 가보자. 데미지가 저렇게 세면 안 돼. 시간 제한이 있는 퀘스트인데. 서브가 헬이야. 서브는 진짜 어려워. What is it? Yes. 장창. 물? 마를로의 탑 페스티나 베니빌라. 일단 베니빌라 가. 가부하겠는데 머리에. 이거 너무 과하잖아. So, let's hope. 뭐야? 아 여관 주인이구나. 크라켄의 저주라는 게 그건가 보다. 여기 나오는 크라켄 잡는 건가 보다. 창이죠? 능력치 뭐냐? 거리 주도권 필요 없고.
이미 맥스에 가까운 능치가 됐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파워업. 강력한 파워반이. You'll find. 적어도 지금 마법을 안 쓰는 녀석을 보정해 줄 만큼의 장면 필요하고. 샬린발 안 갔는데? 여기 화살 많고요. 볼트 많고요. 힐링. 여긴 없을 거 아니야. 너 퀘스트 있니 혹시? 기술을 때문에? 나 안 배운 거 있나? Maybe you like it. 마땅히 없네. 능력치 다 줘야 되고. 아 너무 할 거 많다. 할 거 너무 많다. 혹시 뭐 대화 되나? 쿨로야? 어느 포인트로 가면 위험한지 알았으니까. 아. See you lat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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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이거 배웠고. See you later. 환영 복제를 뭐 환영을 못 쓰는 게 약간 크긴 하네.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회피를 해서 약간 게임을 끌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데니란. 여기 가면 무조건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일단은 회피를 하자고요. 회피를 하고. 야 이거 로드 일일이 받는 건 좀 혐의긴 하다. 두야를 안 갔죠? 두야를 갔다가 저거 자체가 문제네. 적어도 활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원거리전으로 어머. 어 새는 나중에 쓰지. 나중에 하고 나중에 좋은 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아 고민되네. 일단 활을 쓸 거기 때문에 새는 뭔가 안 어울리기도 하고요. 활마녀 간다. 뭐야? Bad captain. How many? At least 3. 어, 역시 캐스트 있네. Super. 무슨 일이야? Oh, the gladi- What's the problem? A rebellion. Some mad woman named her followers are holed up. 도와줄까? Well, but I could really use the con- and you can see for yourselves how storm the pyramid and make. 아, 좋아. 부부. 아, 저쪽이네. 하지만 나는 아이템 먼저. 힘법은 다음 기회에. 이미 충분히 완력됩니다. What is it? 난 대체 어디다 갖다 팔았길래. 난 대체 어디다 갖다 팔았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해가 안 되네. 난 대체 어디다가 쳐넣었길래. 윗넷인가? 아 일단 영웅 마을로 가서 퀘스트 다 보고. 퀘스트가 진짜 있네. I just without. Don't think I'm going to sell. 아. 자 일단 윗넵으로 가고 마지막에 저기 있나 본데 진짜로? Everything. What? Is... 여기 있네. 일단 사 사고. 넘기고 사. 다시 사는 것 좀 봐라. 얘로 이제 맞춰줘야겠다. 활도 필요하네. 2번 무기로 하죠. 2번 무기를 사용으로 돌리고. 야 화살 멋있다.
화살 좀 주세요. 100개까지밖에 못 들기 때문에 3골드치만 사죠. 법사가 힘내줘야 돼. 아, 일로 가면 무조건 작살나잖아. 저기 내가 들렸었나요, 여기? 들렸다 가자. 들릴 거 다 들리고 스펙을 찍은 다음에 전투에 들어가겠습니다. 힘들 것 같으니까 서브는. A shrine. And another lizard sacred. 그녀가 섬긴 동물이다. 리자드 아이템. 아무리 봐도 헬 냄새가 난단 말이야, 슬슬. 완력. 완력. 잡으라 에너지. 얘는 일단 에너지. 체질 저항. 너희도 이제 저항 좀 올리자. 이 녀석이 이제 활 원거리 적중률이 굉장히 낮은데 직관이 14면은 꽤 높은 편이네 의외로. 활 가자. 쭉쭉 가자. 12. 어, 의외로 되게 높네요. 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악수를 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법사다, 공법사. 들어가. 반란. 반란하고 오징어 죽인 다음에 해야지. 어차피 법딜 넣을 거면은 아니, 오징어 잡으려면 활도 필요하니까. 타임. 아. 방 지금 이게 뭔 일이냐? 얘를 무시해야 되나? 아니 얘를 잡자 일단은. 뭐하니? 창을 근접해서 찌르니? 어떻게 된 부분이냐? 창이 다른 건가? 내가 알았던 그런 창들이 아닌 건가? 어, 야 이거 위험하다.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 또 이게 애매하네. 큐. 에 실패. 아, 마비 걸린 거야? 네가 마비 걸릴 군번은 아닌 것 같은데 마비가 둘 다 걸렸냐 설마? 이거 위험하다. 마비 걸리면 데미지가 100% 들어가네요. 아 이거 좀 아니지. 창이 데미지가 저게 창 갖고 있죠. 정글오랑이 창. 아이씨. 일단 걸고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전사가 세서 마비마업이 이제 제한이 약간 있을 테고 법사는 죽어도 무난하죠. 이 게임은 설명 안 했는데 이 게임은 뭐 캐릭터가 죽는다고 해서 경험치가 까인다거나 경험치 덜 먹는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투가 끝나면 이제 합산치가 들어옵니다. 안건 바꿔줄 거 그랬나봐. 마나 채워주려고. 데미지 이거 뭐냐? 아 데미지 이게 뭐야? 버프 걸었죠? 왜 이렇게 돼? 여기는 못 때려? 그럼 이렇게 하자. 버프는 됐고 딜을 넣자 그냥. 딜을 넣자. 죽은 애들도 전투가 끝나면 살아납니다. 쟤 뭔데 두 칸이냐? 자체 회피가 있냐? 잡혔고 이제 사실상 필요 없는 애가 잡혔죠. 법사를 노리겠습니다. 여사지를. 여사지를 죽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냥? 아 하나 비우고요. 풀렸냐? 그렇게 도움 안 되네? 일단은 하나씩 제거해.
힐? 뭐야? 어 뭐야? 야 냉기 충격 만렙이면은 광역으로 그냥 다 들어가? 딜은 약한데 디버프로 느려졌죠? 야 세게 들어온다. 어, 사실 위험하다. 힐링 포인트가 뭔데? 어디가 힐링 포인트인데? 아 절로 건너가는 게 이거구나. 아 그래 저길 막아는 거구나. 일단 한 대까지 해봐. 골 때리네 이 게임. 아 동료 시체 때문에 못 가. 이제 마나 다 썼죠?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안 된다고 제가? 내가 먼저 깨고 와야 되나? 시대 못 건너오고 다시 돌아오고 졌다 이거는. 이건 더 하기에는 다시 해야겠다 이건. 아 궁수로 잡을 수가 있을까 저걸 때려서? 천수를 보고 잠깐만 잠깐만 우리 전사 3턴이 먼저 오네? 아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전사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깰라면은? 방패드네를 세우자. 방패드네가 튼튼하니까. 나빗을 대고. 어 눈 뜨네. 아 한정 좀 보소. 법사 은근히 버텨주네요. 무조건 빛에. 원거리만 있고 전사 기점으로 방어하면은 위험하다. 빠져봐. 아 역시 강하다. 진짜 강하다. 아 너였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 번 해야 된다고? 이건 아니잖아. 나와 그런다. 도망가자. 야 아주 다쳐맞어. 대단해. 마빈 안 되지. 둘 걸렸냐 설마? 나 버프 건 상태죠? 안 걸렸나? 됐고 거리상 이제 못 때리죠? 내리고 나가면 되죠? 말이 나가면 되죠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없어 빼야 된다. 세 번을 주면 어떻게 여기도 여기도 흡사로 각 잡기는 너무 애매하다. 하, 이거 태대야지. 나갈 데가 없어. 지팡이로 깨야 돼 저거. 좁은 통로 메탈을 해야 되는데 셋을 빼서 마비가 저기서 걸린 게 너무 흠이네. 저렇게 되면 무조건 이제 둘러싸이잖아. 전투 자체랑 마나 회복약 같은 걸 계산을 해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아니랬어. 둘러싸여서 이거 안 돼. 이거 만만하게 볼 만한 미션이 아니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애들로 열어서 좁은 입구를 이용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일단 마녀는 던져주고 먹이로. 이 세 줄을 전사로 다 막아야죠. 열고 한번. 아, 글로 가면 안 되지, 멍청아. 방역. 마녀 때리겠지. 마녀가 버텨줘야 돼. 버티긴 개뿔. 아주 신나게 때리는구나. 거리 안 닫고. 무조건 일로 와야죠. 살라면은. 느려. 너무 느려. 그냥도 세다. 많이 힘들다 이렇게 되면. 창자비로 내리고. 창자비로 무조건 내려야 되죠. 좋아, 잘 피했어. 방어하고. 번개 충격 4. 충격 효과에 걸렸다고? 법사 너무 센 거 아니냐? 노림이 버리면 못 이겨. 안 버렸어, 다행이야.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가야 살아. 창자비를. 정말 위험하다 이거. 걸었고. 열고. 아예 열렸죠. 한 칸씩 빼자. 아니 얘를 가자. 얘가 가자. 가자. 런. 쟤 이제 만화 회복할 테고. 그렇죠? 노리미로 막아야 되는데. 여기 줄 막혔으면 막힌 거잖아. 때려. 자리를 더 잘 잡아야 되는데. 아, 거기도 지나갈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야, 거기가 지나가지는 거 오바잖아. 이거 노림이 그냥 기도해야 돼. 노림이 안 돼. 노림은 기도해야 돼. 방법 없다. 야, 이거 아니지. 또 기도 메타 하는 거. 나이도를 기도해야 이겨놨어. 미친 게임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이겨. 두 명만 빼면 된다. 일로 넘기고 무조건 깨고 와야 된다. 한 번에 깨야 된다. 그렇지. 야, 저렇게 상위 몹을 막 거는데. 야, 씨. 안 돼. 야, 말이 안 돼. 쟤 왜 저렇게 쎄.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길 막혔고 못 때리고.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로 가서 자의를 하고. 힘이 없다는 전제로 싸우면은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버프 걸려서 때릴 수가 없어. 아, 이거 아니야. 야, 극한은 안 돼. 야, 빛이 있는데 안 된다고? 아, 징원 곧바라 쟤네. 다행이야. 이동 안 했어. 법사 무조건 힐해야죠 이거. 아무래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전사계통만 넣어서 잡으라고? 말도 안 돼, 씨. 말도 안 돼. 무조건 위쪽 뚫어야죠. 전사 딜러 올라면.
이게 안 잡혀져? 좋아. 마나를 안 채웠거든요 지금. 마나 없는 거면 이겨. 진짜로 이겨 이거. 계획대로 지금 두 칸 길에서 묶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때릴 수 있는 건 두 명뿐이고 마나가 자연 회복으로 한 번 더 써도 딜마법을 어떻게 쓰냐인데 사라별까지 있으면 아마 저비몹도 다 쓸 거란 말이죠. 그게 문제인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잡을만한데 그것만 변수만 제거하면은 이건 잡았어 솔직히. 이거 이름 다음에 와서 때리는 거 계산하고 이동하지만 마법은 저렇게 많아 써주면 감사하죠. 사실 법사는 몸을 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면 싸우면은 아까 노리미가 간 게 진짜 크긴 한데 솔직히 법사가 바리게이트 역할만 해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법사를 빼고 두 명 구도를 짜던가 딜을 안 넣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게 내가 어떻게 AI가 짜진지 그걸 몰라서 그게 문제지. 견제 공격 강타 좋아. 상처 3개면은 사실상 데미지는 거의 안 바뀌죠. 벌써 빼야겠다 이거. 뗄 수 있는 건 두 마리 뿐이고 이 이상은 위험하다. 법사가 위험하다. 법사가 턴 지난 다음에 오니까 나와. 아스를 회복해. 회복하고 먹을 때가 됐어. 션노메탈은 좀 힘들다 지금은. 좋아. 창잡이면 안 죽으면 돼. 두 번 솔직히 피할만 하거든요. 좋아. 이겼다. 이거 솔직히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다 이거. 여기서는 잘해서 창잡이가 힐이 있을 겁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창잡이한테 9번 버프를 줍니다. 이런 행동력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먹어. 와, 그 물약은 좀 아까운데. 야! 걔한테 왜 줘 미친놈아. 니가 먹으라고. 니가 먹으라고. 니가 먹었군요. 좋아요. 살짝 많이 긴장하게 한다 게임이. 피했고. 이거 확실히 이긴 것 같죠? 강 나왔다. 이렇게 깨야 돼? 뭔가 야매로 깬 것 같은 느낌이. 9번 쓸 수 있죠? 전선도 씁니다. 다음 마법 타이밍까지 계산하면은 충분히 이거 이긴다. 확실하게 이긴다, 확실하게. 저쪽을 빼면 이제 법사 쪽으로 안 갈 테고 딜도 없으니까 AI를 능욕해서 해야 돼. 제작자가 레벨링 밸런스를 헬로 만들었어. 갑자기 머리 쓰게 한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게임이고. 갑자기 말이야. 이거 버텨야 되죠? 지금 이동 때릴 테니까 때려 둡니다. 어차피 때리게 돼 있으니까. 썼고. 왜 자기한테 타액을 써? 강화 때문에 쓴 건가? 넘겨야 되죠. 둘 중 하나 오면은 때리고 결국 물약을 쓰게 한다. 기어코 쓰게 한다 나한테 물약을. 내시면 충분히 잡죠 지금 상황이면은. 맞추기 좋은 걸로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렇지. 그렇지. 딱 예쁘게 왔죠? 저렴한 힐 써주고요. 흑요검의 단검의 존재를 안 게 신의 한 수다. 그 덕분에 만화가 올라갔어, 회복이. 단검을 얘한테 옮길지는 별겠는데. 아직 한 턴 남아있죠, 버프. 느려졌지만 버프 있으니까 질 수가 없다 이건. 그렇지. 넘기고
잡고, 그렇지. 계속 두라인 유지합니다. 법사가 왔네요. 개꿀이죠 이러면.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 마법사인데 설마 더 세겠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미쳤어? 하. 좁은 다리가 신의 한 수다. 이거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닌 거 그냥 만들었는데 짜 맞춰진 것 같다. 뭐야, 힐이야? 저기서 냉기를 거네. 좋은 판단이야. 어차피 할 거 없어. 좋아, 잘했어. 그렇지, 잡아야 되죠? 아, 안 잡으면 살짝 위험해지는데? 그렇지, 잡았고요. 이거 100%죠, 이기죠? 뒤로 빠지고 힐 전사한테 주고. 절대 안 진다. 견제 공격. 위에서 볼까? 그렇지. 다양한 각도에서 게임을 보는. 아, 야. 기적수 앞서 있지 마, 또. 아, 그러지 마, 진짜. 미친 것 같아. 사실 전사 하나만 있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만 남기끔 만들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잡았고요. 그렇지. 그렇지. 지팡이 콕. 에이. 오케이. 결국 잡았네 이거. 더럽게 쓰네. 물량 몇 개를 쓴 거야? 어, 상급 치유 물약이랑 중급 아스트라 줬으면 이득이다. 해독력도 좋고. 대장장이 망치? 야, 내가 해결아. 보상 좋고요. 방 빌리고. 아유, 힘들어. 너무 힘들다. 이거 메인 그 오징어 잡으러 가야겠는데. 아, 이 게임은 길게 싸우면 1시간 동안도 싸웁니다. 엄청난 게임이에요. 문명이면 엑스컴이랑 문명을 섞어놨어요. 심지어 장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돼요. 아, 너무 그런데. 이거 상처 주는 게 워낙 좋으니까 힘 플러스 1. 너 얘 힘 올리면은 어떻게 돼? 잠깐만, 얘 힘 올리면 힘 몇이야 그럼? 힘은 안 올라가는데?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손이네 타일러스. 아, 라이산더의 장창은 좀 많이 아깝다. 굉장히 지금 예쁘게 구성이 짜여있는데. 저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받는 거 당근 빠떼로에다가 아레나도 가야 되니까 아이템 좀 넣어주자. 저급에 얘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얘가 진짜 쌍따봉이다. 저 녀석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물량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사진 않겠습니다. 있는 거 쓰죠. 대가를 두 개나 썼어나. 너는 독 한번 쓸까? 솔직히 독은 팔 거기 때문에. 넌 회복할 생각하지 마. 독불이 다 죽어 그냥. 거기서 회복이야 이씨. 갑니다. 전처럼 다리 사이에다 머리를 내미는 형태면은 창 하나에 전사 둘이면 풀딜 들어가거든요. 이제 창 쏘고 파염 쏘고 뭐 그런 건데 괜찮네. 하자. They're all dead. It looks. Here's the port. Listen. She's. 에어디를 부르고 있다고. 뭐야?
에이 안 되네. 그러면은 고민되는 게 그거거든요. 나가봐. 그 흑마 법사들이랑 싸울지 그냥 진행할지인데 이거 솔직히 많이 헬이다. 흑마 법사는 너무 헬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줍니다 능력. 14면은 18이 맥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부가 능력이 다 다르긴 한데 가자. 의식 장소. 뭐야? 중간에서 멈춰. Leave me alone. Help. 뭐야? 아이고 그 매운돌의 수장이죠? 어떻게 된 부분이죠? 전투에 남겨져 있는데? 아, 법사 먼저 있고요. 법사냐 궁수냐? 야 이거 위험하다. 견제 공격 일단. 그렇지 찔러주고. 상처는 안 생겼네. 아 예쁘게 죽었죠 쟤. 딱 필요 없는 놈 죽었죠. 가까이 가면 이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쟤부터 법사 무조건 버프. 수업했죠? 수업 한 놈 먼저 노립니다. 넘어뜨리는 걸로. 그렇지 안 넘어졌고요. 수업했으니까 노리고요. 법사 마축 좋은 거리로 가서 체력 많으네. 극딜 그렇지 좋다. 그렇지 웬일이냐? 어 쌍수야? 저 법사 아니야? 생긴 게 왜 저래 그럼? 55%? 아 55%는 안될만 했어. 에이 그 거리는 좀 아니지. 이 거리 오면 난 너무 땡큐지. 야 저게 안 닿는다고? 아, 됐어 잡아주고요. 그렇지. 야, 화살이 뭔가 안 맞는다 갑자기. 45% 그렇지 달려가. 대기하고 법사 뒤로 빼면서 2단계에서 못쓰네. 돌아가 버프 방어도 일로와서 상처. 에이 역시 안되는구나. 아 저걸 다 피한다고? 좀 싸운다? 아, 좀 싸운다? 10% 수준 견제 공격. 그렇지. Poison. I'm afraid he's right. Look at the wound. 해독제 있죠? Take me to do. I have a house that I can reward you. 케이드레가 걔가 아닌가? 다른 앤가? 어, 전리품 골든 글루가 뭐야? 골든 글루. 아, 누구 독이야? 독이야. 의도치 않게 퀘스트 깼고요. There. That takes care of the. And what about the? 이건 어떻게? I might be able to delay. I need an. 해독제가 필요해. If she has that clever girl. 나 해독제 있어요. Oh, forgive me. The terrible. The just this last week. It's high time. So then I can only hope your neck. Oh, I'll prove the foxes are hiding near the twin boulder. Yes. They're sitting there unless someone quickly. 선상금? 200 gold ducats for him. If you want to try, but my bounty. See you. Well. See you later. 야 가져오라는 거지. You'll find. 해독제 있는데 나 왜 정산이 안 되냐? 됐어? 나 활 사놓고 한 번을 못 썼다. 계속 죽어가지고. 우째 이거.
회복하려고 온 겁니다. Well, how... the... 무조건 해야 되니까. 도전 과제 달성. 12시 20분에 켰죠? 11시 20분, 12시 20분. 그럼 뭐 벌써 1시간 20분 한 거야? 아, 뭐 이렇게 시간 빨리 가. 아, 내 주문 어떡할 거야. 아, 음성 대화 용량이요? 아, 그 용량이 많이 먹는가 보군요. 몰랐습니다. 어딨어? 아, 좋은 거 많이 준다? 해독제 주세요. 해독제, 해독제. 아. 해독력 있잖아. 이걸 사는 게 아닌가? 아, 이거 무슨 한꺼번에 다 떨이에서 팔라 그러네? 아, 얘구나. 전사? Tom and but a month but mer. 괜히 샀어. 가자. 어디 보자. 퀘스트를 활성화를 해주면은. 아, 이게 이거였어? 코르의 창이야? 아이, 치즈지? 갔다 오자. 전에 그 했던 거네. 저렇게 멀어서 내가 구분을 못했던 거구나. 저렇게 6명이야? 6명이라고? 6명이야? 6명이나 돼? 4명은 보였는데. 아, 4명, 5명. 6번째가 안 보여. 아, 저기 2명 있구나. 그러하다. 가라. 아, 이건 아니죠. 저런 무조건 점사 당하잖아. 야, 이건 아니지. 바로 코앞에다 두 개가 떠오르는 게 어딨냐, 세상에. 100% 맞거든요, 저거는? 함정에 걸려있거나 넘어지거나 그럼 100% 맞아요. 100% 맞죠? 극혐이죠? 방패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죠? 오, 야, 궁수 드디어 활약하냐? 이쪽은 또 괜찮아. 딜. 마법은 나중에 봐야겠다. 이리로 가봐. 아, 미쳤냐고! 아! 아, 제정신이냐고! 에 사제가 있어. 제일 커. 빈모법을 내가 걸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이는 괜찮을 줄 알았지. 아, 늪이라는 게 아닌데 이리로 지나갔는데. 나 또 구분이 안 돼. 어떡할 거야? 그렇지. 내가 다시 해야겠다. 아씨,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시작하자마자 세 명을 그냥 옆 라인으로 다 묶어버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진행해?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사는 거 아니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고양이 마리오 아니야, 고양이 마리오. 양심이 없어. 아, 봐봐, 양심 너무 없잖아? 쟤 무조건 당하는 입장이었다, 저건. 버프. 설마 거기도 박아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늘.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건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길을 막아놔서 이거 통찰력 쓰라는 거구나. 솔직히 초반 통찰력은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아이 너무 게임이 써도 안 써도 다 감지하는 게 아니라서 다 뒤로 와봐. 통찰력 다 감지되는 것도 아니고 와봐. 통찰력 그치. 야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야. 사제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죠 딱 보기에도. 일로 와봐. 이거 버프 걸어야 돼. 버프 걸고 궁수로 딜 제 실 데미지 저런. 딱 봐도 이제 견적 나오죠? 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맞아 죽는 것까지는 통찰력으로 봅니다. 가. 설마 걸리겠어? 그치. 일로 와서 걸자. 좀 많이 위험한데? 방어 궁수 쏠 데가 없죠 지금. 전진시킵니다. 그렇지. 어 은근히 괜찮은데? 궁수가 데미지가 좋긴 하다. 전사처럼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느낌은 없는데. 오우 야 창자비한테 다 몰려있죠. 한번 통찰을 걸었으니까 여기가 싸우자. 그렇지. 전사도 와. 그렇지. 저거 붙잡으면 안되지 인간적으로. 밀어. 버프 건놈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올라갑니다 얘는. 버프 써야되니까 가능하면 셋 다 날립니다. 4레벨 마법으로. 그렇지. 하나 잡았고.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쎄? 궁술 이렇게 강해? 야, 전사가 필요가 없어 이 정도면은 그냥 오기 전에 다 쏴죽이겠어. 뭔데 이 안정감. 마법은 역시 버프 계통이다. 가격 계통으로 넣는 거는 이제 한도가 있네. 무조건 상위 버프를 써야 돼. 그렇지 잘했고. 달려가면은 반응을 하겠죠 슬슬. 두고 밀쳐. 그렇지. 너도 빠르게 그걸 해야겠구나. 역시 꿀이야. 시청자 찬스로 운용하니까 좋구만. 사실 마법 못쓰겠어도 그냥 당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활이 좋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써먹으니까 좋네요. 여기서 쓰자. 지네 동네는 또 이게 아무 함정도 없어 지네들 사는 데는. 나는 죄다 함정이고 지들 사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 대기해. 그렇지. 콕. 에이 이건 아니지. 얘는 돌려야겠죠? 얘도 세뇌해야겠다. 처음에 지팡이 들다가 수업에 쓰는 걸로. 이제 전사도 그냥 다 활 한 번씩 해야 되나? 수업하면 되니까.
내부 성에서 크라켄을 만들어 보셨을 거다. 나는 그 메인에 있던 애가 걘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다르네. 근접만 안 만나면은 꿀 빨겠어. 법사가 그럴걸요. 에이 웃기지 말자 우리. 야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냥? 능숙하게 피합니다. 야 날라가네 막. 다 잘라버려. 별로 안 세다. 다리 잘라버려. 그렇지 데미지 좀 봐라. 근데 이 오징어 이용한 이 턴제는 좀 많이 험이긴 하다 인간적으로. 씨 얼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서 다행히 반응 공격은 없어요 이 녀석 맞아주고요. 쏙. 다리가 설마 무한으로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에이 나오자마자 때리는 거지 개오바야. 다리 너무 많아. 법사는 그냥 맞으면은 바로 이제 제 익사하게서 저러다가. 건방이 짱이죠? 치우자. 아, 야 그만 밀어. 아, 들어가는 것 봐라. 쓱쓱쓱. 죽었다. 왔다 왔다 왔다. 새로운 거 왔다. 다리 다 뽑아버리는 거야. 전사가 짱이네 이 맵에서. 야 또? 들어와 들어와. 아 넘어지는 건 오바죠. 그건 아니지. 법사 법사 누우면 약간 힘들어지는데. 그렇지. 아 법사야 가냐? 아 잘가. 이제 와서 알려주냐? 이제 와서 알려주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양심이가 없어. 힐 줘야 된다 이거. 13개는 좀 아, 많이 아프다. 전사가 많이 해줄 것 같긴 한데. 턴이 아래에 뜨는 게 의미가 없어. 어 전사 너무 잘한다. 전사는 진짜 짱이다. 회복 좋구요. 에이 눕지만 마 제발. 안 눕고 풀회복이 한 번 더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죠. 타겟팅만 안 되면 전사로 죽일 수 있는 거만 죽이고 단 도끼 맛이다. 야 역시 건방이 짱이야. 감동 감동 또 감동. 두 개 다 딸피. 자일 금방 다 자르겠는데? 아 전사가 너무 좋아. 높지마 제발 진짜 한 번만. 그렇지 잘했어. 기도하면 되네 이제. 이 정도 체력이면 그냥 잘 맞는 거 때리면 되겠네요. 그렇지 너무 빗맞췄어. 그렇지 전사들이야. 아! 아 딸핀 줄 알았어. 가시야 갓. 어이구야 강타. 그렇지 조금 남은 거 없냐?
구, 구는 못 잡잖아. 그냥 힐이나 해라. 존재는 힐밖에 없다. 궁수가 좋은 게 좀, 아 이건 아니죠. 어, 다섯 개는 아니죠. 아, 잘 피했고요. 반응 공격이 있나 본데 이번 애들은. 그게 아니라 좀 많이 때리네. 본체야? 아무리 그래도 전사다 전멸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넘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끝장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때려. 그렇지. 몇 개를 잡은 거야 나 지금. 몇 개째냐? 아이 아이 위험하다. 지금 다섯 개는 위험하다. 전사 누웠고 하나. 법사를 살려야 돼. 아 이건 어차피 맞게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가야겠다. 어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때려야 된다 저건. 무조건 맞았을 거야. 아 무조건 죽었을 거고 저거는 각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전사 왜 색깔 저러냐? 물속이라 그런가? 상처 색이 좋고요. 가서 세게 때려주고. 아이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피했고 좋아. 일어났고 법사턴 사라지고 피했고. 어 야 웬일이야? 그렇지 끝. 아 하나씩 겨나오는 거 봐라. 어디서 말이야. 에이 그거 아니지. 얘 때릴 턴인데. 야 이거 아니지. 야 두 번 연속이면 두 턴을 그냥 스킵하는 건데 너 메가리가 없어. 저거리에서 쏜다고 저거를? 아 딸피네. 에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야 양심머리 없는 것 봐라. 턴이 가는 게 의미가 없어. 때릴 기회가 없으니까 조리 돌린다 하고 있죠. 쟤는 피하고 나도 다 피해. 다 피해 나도. 어, 나도 다 피해. 나도 사기꾼이야. 아이 아이 일어나. 그만 좀 죽어라 좀. 야 아 이제 뭔데 저게. 그렇지. 개 노답이야. 뭐야 다 어디 가냐? 뭐야? 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 이렇게 되는 이거 뭐 나 너 어쩌라고 뭐. 그렇지 때리고. 악마의 촉수인지 나발인지 뒤졌어. 아 들어가지 마. 그렇지 살았으면 됐어. 또 20짜리냐?
야, 때리던 건 다 어디 갔냐, 다른 애들은? 6절이 나왔고, 아, 넘어졌고. 때려. 그렇지. 좋아. 돌아가자. 껍질 방패? 된 거야? 서브? 어, 된 건가 본데. 보자 한번 껍질 방패가 뭔지. 야, 주도권을 오히려 올려준다고? 와, 개석이다. 주도권이 떨어져서 이제 약간 속도가 떨어져서 그게 문제인데 오히려 올려주네요? 많이? 플러스 5잖아 거의. 괜찮은데 퀘스트 받을만 했는데 혹시 전투 있을지 모르니까 회복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끔 깜짝 전투 있으니까 가끔. He looks happy. He looks dead. So much the only thing the honorable heart. 죽음? 죽음? 아니 왜 죽음? 당황스럽게 12컷. 어, 체질 올릴까? 민첩 올리면 주도권 하나 더 주네. 민첩 가자. 민첩 적중률 하나 주고 방어율까지. 괜찮다. 아직이다. 아직 아스트랄이다. 한 번을 더 쓰더라도. 그렇지. 법사는 활 아주 훌륭해. 세상 이 녀석만 해치우면 메인 할 수 있는 거네. 여우 사냥 가자. 강하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아이템. 현상금 사냥꾼 죽이기. 동료를 어떻게 소탕을 해. 도와준 애들인데 뒤졌다. 우리 애들 어딨냐. 빨리 해치우자. 통수 조심하세요. 쇠뇌병아. 어, 수업하네 아주 건방지게.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얘. 해방의 일격 강타 역시 안 되는구만. 아 저렇게 가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구나. 아 이거 잘 도와주면 이기겠는데. 그렇지. 야 대박. 잘 버텨.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어 강해. 지금 전사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턴이 좀 가차 없긴 하다. 심하긴 했네 이거. 이 녀석 먼저. 에이 안 맞을까봐 저거 친건데 저것도 안 맞네요. 너 기술이 뭐가 있었지? 아 명사수? 내가 알기로 저 만화 100짜리 마법사 굉장히 센데 쟤는 조정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되네요. 굉장하군요. 넌 차용구밖에 못 쓴 찐따야? 너만 있으면 엔간에서 다 이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100%요? 4단계 마법인데. 아 적 맞았죠. 좋구요. 개좋아 개좋아. 버프 빗속 나와 맞춰. 그렇지.
그렇지. 그 아. 이거 살짝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명중률이 낮아 얘는. 말도 안 돼. 저거는 아니야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아 데미지 왜 이래. 아 그냥 써버렸다. 됐어 어쩔 수 없어. 내려갔고 제가 길을 막고 있어. 당장 못 오죠. 버텼으면 됐어요. 이걸 와서 쏜다고? 아 피했으면 됐고요. 얘는 내가 기억하기로 이게 안됩니다. 차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수동으로 해줘야 즐겨찾기가 안돼서. 그렇지 그렇지. 야 너무 예쁘다. 미쳤다. 역시 최강 법사야. 저 녀석이 이제 고블린을 지배하는 왕으로 군림하면서 강력한 골렘도 썼거든요. 동료들 중에서도 급이 다른 법사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거시기하다. 그렇지. 나 내 법사도 강력하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도와줘야 된다. 라바. 아 이거 안 맞는 건 오버 아닌가요? 수업 안 했죠 아직? 그러면은 대기해. 그렇지. 와 이거 안.. 잠깐만 쟤 일단 맞춰. 앞에 있는 애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올 거 아니야? 저건 좀 오반.. 어 그치 제가 막아놓으면은 편하죠 저는. 일단 법사 어 열어주네 알아서. 고맙지 나는. 아이 뭐하니. 와 이거 이렇게 돼? 대박이다. 가라! 오우 야 미쳤어. 개탱커야. 좋구요. 1번 얘만 잡으면은 나른 여우단은 안전한 거 아니야? 그치? 안전 가서 이제 수업하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동료들을 내칠 순 없지. 그렇지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 밀어. 24 데미지 미쳤는데? 데미지 왜 저래? 여기까지 안 닿는구나. 됐어 그 정도면. 명사수 한번 해봐. 안 닿아. 수합했죠? 아 안 했네? 야 그걸 내린다고? 이런 필요가 없지. 자네들 할 필요가. 야 왜 이렇게 손 빠르냐? 그렇지. 개꿀. 거저 먹었죠 그냥. 무기향유 궁수의 물약 화염덫 용기의 물약. 뭐 대화도 없냐? 내가 도와줬는데? 아 뭐야 쟤네. 16 궁술 좋다. 에랄랩 한번 샤워 한번 하고 나가서 저주받은 돼지들 코르의 창. 이걸 풀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 아 여기 가서 푸는 거야? 개굴 때리네. 아 여인을 구출하라. 아, 투하 가서 받아야지. 전에 일단은 구출 먼저 하러 갑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구출이 아니라 뭐라고? 비밀 풀러 갑니다. 이거 아니냐?
뭐야? 그냥 읽어보면 되려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언제 얻었어? 이거 주도권 살짝 땡긴, 데미지는 낮은데 땡긴다. 이거 맞다. 아 이거 이게 답인 것 같다. 가져와봐. 아 너무 저렴한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방어력도 있고 주도권도 있고. 왜 이렇게 양손 무기가 저렇게 싸지? 마이너에서 그런가? 가격이 쌀 필요 없잖아. 판매 좀 하고 갑시다. 아 내 심장이야. 라이산더, 레이피어, 대장장이, 파일로스, 판금방패 달아주고. 불폭탄은 필요할 것 같다. 공수의 물약. 어우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어 좋네. 다 좋네. 자 잠깐만. 근접이 어딨어? 공수의 물약. 중간 퀘스트가 굉장히 많네요. 어, 뒤져보니까 그냥 갔으면은 진행 안 될 뻔했어. 그렇네. 케이드라 맞네. 로파스에서 구하라고? 어... 여기 하는 거야? 염색약 먼저 받고 이제 죽으면 곤란하니까. No. Oh, only 50. 52카세 값어치기를 하겠지? 아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진사는 받았고 툴마드론을 찾아야 되는데. 로파스가 어딘데? 로파스가 여기구나. 아 저기구나. 어휴 힘들어. 저기 또 어디냐 비는? 하던가 하고. 너냐? Does your certainly, but we need some emergency. You escort my caravan. 그러지. Neil. 결국 다 전투야. 가차 없어. 리자드? 아, 리자드고 나발이고 소용도 없어. 뭐 제법 많긴 한데 다른 조건 없잖아. 그냥 잡으면 되죠? 대기합니다 얘네. 대기. 창병만 가. 그렇지. 아 그건 좀, 아 그건 조금 저기, 아 그건 조금 저기 저기 말이야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버프 누구니? 너니? 거기 가는 게 다야? 아 잘 막는다 쟤. 뭔가 모션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 지키라는 말 없었잖아.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지. 솔직히 그냥 죽이면 다 잡는다. 어, 야 진짜 쎄. 야 저거 돌아와야 되는구나 쟤네는. 어, 걸었으니까 다 잡으면 되죠. 그렇지 돌아가네. 빛에 그게 있으니까 기동력이 있으니까 싸울 것 같은데? 에이 그건 조금 저기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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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턴. 해치워 어디서 멀리서 창을 던지고 난리야. 아이고 이씨. 그렇지 강하다 너무 강하다. 나 법사 만화가 좀 없는데 그런거 신경쓰면 지는거지. 죽었어. 바로 하나 보내버리고 간다.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이고 죽는 것이여. 죽을 땐 죽더라도 말이야. 어쭈? 쟤 왜 도망간 거야? 어차피 맞는 거린데? 에이 너무 억세다. 독데미지 좀 봐. 누구를 먼저 할까? 상처 없는 애를 먼저 때려야겠죠? 상처 있는 애 못 때리니까 잘. 달려가. 아, 마무리할 준비해. 에이 애매하다 애매해. 잡아. 아 6데미진 아니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공술. 야, 전사 너무 쎄. 건방전사 미친놈이야. 도구로 죽겠는데 저러다. 그렇지 그렇지 너무 강하다. 다 너무 세다.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야. 공수는 쓸만하니까 공수 힐해주죠. 기술이 평타밖에 없어. 자 공수 써주고. 그렇지 어쭈. 그렇지 야. 강하다. 불 한번 쬐주고 따끈하게 가가가 달려가. 아 쟤 때문에 못 쏘네 건방진 녀석. 그렇지 강한데? 찔러주고 평타. 그 녀석에게 도달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버프형이니까 어서 돈값 하는데 맹글라로 가자고. Cursed lizard men. They can usually be placate, but they've been a real play.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체력이 없는데? 그거지 떨어지는 거 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전사들이. 어 이거 이러면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전사들이 몸을 대줄 만한 위치가 아니다. 야, 잠깐만 앞으로 가. 가서. 저기서 어그로 끌어.
100칸 넘잖아 사이즈가. 도망가겠지 그래도. 보내고. 법사가 죽는 거 너무 큰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난 이렇게 연전할 줄 몰랐는데. 조금 쉽다 했어. 이건 좀 아니잖아. 자일. 아 여기 있네 한 명. 35야 버틸만해. 두 명 있네. 큰일났네. 있었구나. 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법사도 없고. 법사 한 명 있네. 한 명. 아 공수 죽은 건 크다. 뭐 걸었어. 냉기 공격. 어 버틸만하죠. 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싸워. 그렇지. 저 아주 죽을 운명이다 쟤는. 하나씩 제거. 그렇지. 데미 좋고 자일하고 어그로 최대한 끌어주면서 버티는 싸움. 쟤를 버린다고? 아 저건 좀 전사만 있으면 충분히 제압될 것 같은데. 잘 막네. 만화를 냉기 충격 1로. 어, 만화를 조금 적절하게 쓰네요. 위험하죠? 야 그건 아니지. 다행인 건 제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이러면 이기지 솔직히. 끈질인 것 봐라. 가자. 쟤네들은 어차피 올라오게 돼 있고 적수가 없으니까 저걸 노려? 원거리 애들 때리는 건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창병으로 찌르면서 가는 걸로 잡기로 하고 전사를 보낼까? 아, 보내기엔 좀 실패. 44% 냉기 충격이 거의 안 지켰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야 90% 두 번인데. 야 얘 죽여 그냥. 야 그게 거리가 다? 어서 맞네. 얘 솔직히 이기지. 원소 폭발 2단계 강력. 야 이거 위험하다. 전사부터 하나 처리하자. 그렇지. 한 턴에 하나씩만 죽여도 반감되는 거 생각하면은 건방전사 선에서 다 정리된다. 그냥 먹고요. 한턴 버렸고요. 근접으로 교체한 거 보니까 원거리 제한수가 좀 떨어졌나 봐요. 제노죠 쟤는. 나 가장 가기 불편한 위치까지 오니까. 찌르고. 왔죠 지금. 법사 무시하고 싸우면 되겠다. 아, 법사가 만화가 너무 안 지켜있다 저거 마법이. 미개한 법사야. 이 레벨 원폭은 또 잘 터져. 어머 깜짝이야. 지금거리 공격 있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다 해치워 그냥. 그렇지. 일어났고 원소 폭발? 안 넘어졌고. 아 무조건 이겼지 그럼.
만화 없고 그냥 아예 물약을 먹어도 한 턴이 비니까 그렇지. 먹냐 먹을 거 있긴 하냐? 온다 죽으러 오는 거지. 들어와 밀치고 어 안됐고 찌르고 한 번만 더 싸우면은 작살나는데 여기서 끝나면 솔직히 개꿀이야. 먹을 거 다 먹고 빠진다. 세 번까지 싸울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데. 그렇지. Glorious. Here's your. I was going to make you pay through your noses, but you. 바가지 씌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혼날려서 이구만. 혹시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우리 가서 퀘스트 다 깹시다. 스킬을 궁소 스킬 찍고 뭐고 그냥 없네. AP가 퀘스트 깨면 주겠지. 양국사 지구 재료 가져왔어. But you said that I didn't have all the ingredients. Curse it. This is and thank Boron. Now we've all benefit. Now go and see you later. 슈레이더 예비용 재료 썼다고 해요. 두야 가서 일단 구하고 어, 그 다음 이동하죠. 아 왔어. Welcome to my. We have wonderful. See you later. 뭐야? Welcome. 아 얘한테 줘야 돼? Here. Menhal Akta. Do you know who attacked? They're called crows. 암살자들 날 죽이려 한 것 같다. I can hardly believe that. You would do then talk to Osip. 오시프. A miserable die. 여관을 차리고 있다. But if you learn. Roger. 중간 중간 경험치 좀 껴주라. 쟤는 어디에 뭐하러 저기까지 간 거야? 이게 뭐야? 아! 야. 그래. What are they doing? 피를 뽑아보자 한번. 통찰력 한번 써봐. 시간 제한이 있는 캐스트인데 몰라. 어려운 주술사들. 저런 거 쓰고 3분의 1밖에 안 달았다고? 아, 야, 둘러머뜨리는 건 오바잖아. 미쳤어, 진짜. 야, 뭐야. 아, 이거 오바잖아. 왜 이렇게 센 건데, 진짜. 저 정도 기술 몇 번을 더 쓴다고? 45%야. 아, 미쳤어, 진짜. 하는 것 봐라. 그렇지. 들어왔고요. 그렇게까지 튼튼하진 않네요. 마비. 너무 위험한데? 빗속? 저희들은 그런 걸리면 안 되지. 그렇지. 일단 써졌고요. 중요하죠. 아, 야. 마녀의 타액. 마녀는 거의 다 썼는데
에이 이거 씨. 야, 아니지 야. 20 그래 제가 딜을 거 아니야 사실상. 어 야 막았고 좋아. 마나 먹고. 야 너무 위험하다 근데. 아 누웠다. 다 누웠다. 큰일났다 이거. 미쳤다 진짜. 안 누웠네 다. 그렇지 11. 잘하면은 전사 혼자서 다 죽이겠는데? 잘하면은? 잘하면은? 엄청 잘하면은? 힘도 없는 것 같고 약간 맞춰져 있어. 근데 이미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제한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다. 그게 문제네. 야야야야 뭐야 날쓴 돌이 뭐야. 그렇지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떴어. 7번 힐. 이거 잡았다. 아, 솔직히 잡을만하다. 쟤는 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준 것도 아니고 냉기 충격 3인데 만 얼마 썼어? 아씨 이건 위험한데. 근데 맞는 순서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야 근데 그건 아닌가? 야 왜 이렇게 빨라지?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거. 만화 다 썼죠 지금? 이거 모르는데 아직 그러면? 13 데미 들어갔고 만화 먹어 빨리 먹어. 어차피 니가 뭐 니가 지금 만화를 먹는 것 정도밖에 없어. 에이 진짜 더럽게 안 참았. 어 욕이 자꾸 나오네? 어떡하지? 어 근데 괜찮게 들어갔죠 저거 솔직히 말해서. 지 불딜에 다 처먹고 들어오죠? 멍청함 수준. 9번으로 전사 강화. 이게 모른다. 그렇지 모른다. 바로 차긴 했는데. 모른다 이거. 두 턴 정도 남았죠. 힐 없지. 아 그 걔가 안 죽었으면 무조건 되는 건데 일단 죽었으니까 그럴 수 없고. 아 제발 넘어뜨려줘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더럽게 못 맞춰 쟤는. 존재 의미를 모르겠어. 얘 죽이면 돼 죽이면 돼. 너만 죽이면 돼. 솔직히 죽일만해. 따라와. 겟 어웨이. 어 잘가. 야 한 턴 남기고 깼다. 야 진짜 헬이다 이거. 지성의 물약 직관의 물약 상가 마스터라 이거는 소비를 해가면서 깨라는 거네. 야 개 헬인 거 깼고요. 어 한번 정비 좀 하죠. 정비하고 저쪽 끝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먼저 갔다 가죠. 게임 꿀잼인 부분이고요. 상처 없어? 아 포인트도 꽤 쌓였죠. 개꿀잼이야. 뭐니 이거? A shrine to rock and not lie a sacred. 다 한 거 아니야? 여섯 개? 몇 개나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입을 맞추는 곳. 입을 맞추는 곳 됐고
이제 메인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사실상 다 깬 것 같죠? 예, 다 돌아봤기 때문에 뭐 새로 추가된 게 있지 않는 한 아무튼 맹빌라 가서 그거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맹빌라 서브를 하고 메인으로 넘어가면은 깔끔하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수를 기술을 줄까? 어디 보자. 다 찍고 줄까? 아, 스킬. 아, 이거 누가 가르쳐 주더라? 투기장 가서 가르쳐 줬나? 투기장. 명사수가 이제 방어를 무시하고 상처를 입힌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 누가 배웠어? 얘가 배웠죠? 얘가 배운 거 맞죠? 확실하게. 아, 깜짝 놀랐네 순간적으로. 얘는 좀 아껴 두겠습니다. 조금만 아껴둬도 더 좋은 걸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너는 아스트랄 에너지야. 가차 없어. 야, 너 대체 그 백인에는 얼마나 뭘 찍었길래 백이 된 거야? 좀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산더의 반전. 의외로 라이산더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남았나봐요.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영상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약간 이게 마이너한 게임이기도 하고 봐주시는 분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